실력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전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6명의 지금 메이커분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진짜 단 한 분도 안 하겠다는 소리 안 하시고 언제 하면 되나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6명 분들 중에 5분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메이커 페어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분은 유일하게 독일 베를린 메이커 페어를 다녀왔는데 그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이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메이커 페어 얘기랑 같이 하려고 해요. 메이커 페어는 이제 메이커들이 모이는 축제인데 올해는 사실 날씨가 좀 추적추적 비가 오락가락 했어요. 미국에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5월달에 비가 온 적이 거의 없는데 올해 날씨는 조금 흐렸거든요. 게이트 앞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폴라 멘토스 쇼가 아침 오프닝과 함께 열렸는데 정말 오프닝과 함께 폴라뿐만 아니라 비도 같이 내렸어요. 네. 그래서 폴라를 맞는 건지 비를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어서 더 가까이 콜라멘토스 공연을 보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요. 이게 금요일인데 금요일만 딱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중에 찍은 거는 딱 요거 하나예요. 날씨 좋았을 때는. 여기 손잡이 하나하나를 돌리면 기구적으로 어떤 부분이 움직이는 형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커다란 기계가 뒤에도 개의치 않고 커다란 로봇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저 안에 사람 타서 움직이고 있죠. 또 잠깐 나리개도 열리라고. 네, 이때 한번 찍다가 중간에 넘어졌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게 운전하는 모습이기는 했어요. 네, 어쨌든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기도 하고요. 이 아저씨가 제가 4년째 메이크업 페어를 갔는데 정말 매년 나와서 저거 두들기는 아저씨거든요. 근데 바로 왼쪽을 두들겨요. 정말 신기해요. 진짜로. 그리고 비가 와도 야외에 있는 비눗방울에는 역시나 아이들이 네, 가장 많은 좋은 구역이기도 했고요. 잠깐 날이 되면 어디 있었는지 숨어있던 메이커들이 나와서 신나게 수정해주기도 하고요. 저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네, 저 앞에 스티커가 들어간 로봇 옷을 입고 계속 춤을 추는 메이커이고요. 네, 저에게 감동을 준 밴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시니어 메이커분들로 된 밴드입니다. 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숨겨온 연주를 해주셨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메이커 페어 나가면서 항상 감동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나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나와서 그 축제라는 문화를 함께 즐긴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를 잘한다라기보다는요,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면서도 저런 행사에 와서 함께 즐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남기도 했는데요. 이 메이커 페어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첫 시작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남쪽에서 열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오래된 메이크업 페어이지만 네, 요새 힘들다고 뉴스는 아마 난 거는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야기는 뒤에 아마 토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7일서부터 19일 동안 3일간 진행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역시나 잠깐 홍보를 하자면 메이크업 페어가 10월 19, 20 문화비축 기지에서 열리고 지금 메이크업 페어 참가를 받고 있는 거 네, 14일까지 받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메이크업 페어를 좋아해서 메이크업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이것저것 가다 보니까 저한테 20번째 메이크업 페어가 됐어요. 처음에 메이크업 페어를 갔었을 때는 그냥 관람객으로 그냥 구경삼아 갔다가 오히려 이때 더 큰 충격을 받아서 2007년에는 아예 작정하고 메이크업 페어를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머리에다가 모자에다가 쓰고 돌아다녔다면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심플 애니멀즈를 그렇게 나무 목봉이랑 3D 프린터로 이은 거기 작품을 이어 붙여가지고 저걸 이제 끌고 다니는 형식으로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제가 2017년에 12개 메이크업 페어를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전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때는 운이 좋아서 네, 제가 했던 경험을 짧게나마 나눌 수 있는 스피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제 메이커의 이야기가 담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심플 애니멀즈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4년째 메이커 페어를 참여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제 저는 4년째 가다 보니까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그게 진짜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아무도 정말 어떻게 나를 알까 싶은데 정말 와서 네가 은이냐라고 말을 걸어서 2016년에도 그래서 너무 놀랐었는데 올해 갔었을 때는 정말로 그냥 제가 사실 이 조끼를 입고 있어가지고 등에 은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왔나? 그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너 작품 작년에도 봤다. 너 이거 유튜브 올린 거 봤다 하면서 인사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업 페어를 꾸준히 가는 그 재미가 사실 저도 사람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각자 어떤 전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잘 지냈어 하면서 약간 인사하러 가는 그 느낌이 큰데 어제 너무 진짜 너무 깜짝 놀라게도 이 조셉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를 소개해주는 유튜브를 찍어 올려주셔가지고 네, 외국의 메이커 분이 8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저를 한국에 있는 메이커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저로선 되게 큰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제가 만들었던 거는 이 포켓몬으로 컨셉을 잡아서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 제가 메이크업 페어를 여러 이제 다니면서 컨셉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만든 작품과 그해 메이크업 페어의 특징 있는 작품들이랑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수리랑 이제 공룡이랑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자기 포켓몬이라고 네 이렇게 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저 안에는 이제 열면 제 동물이 있는 컨셉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제 포켓몬이 제 심플 애니멀즈였는데 이번에는 동물들을 아예 12간지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동물들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서양에 가다 보니까 저 12간지를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데 이제 그 동양식 별자리다라고 하면 바로 이해해요. 왜냐면 걔네는 별자리는 이해하거든요. 12개의 이제 별자리를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동양식 사이클이다. 그래서 여기서 너 생년월일 체크해서 너 동물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친구들한테 우리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라고 소개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또 이제 아까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요. 저는 이제 움직이는 작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요. 버려둬요, 거의. 버려두고요. 저 멀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관찰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해요. 과연 저거를 열어서 볼까? 저걸 사람들이 볼까? 약간 이런 걸 멀리서 약간 도찰하듯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진을 찍으면서 보내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만들 때 그래도 포켓몬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다 이제 아는 컨텐츠니까 인기가 있을 줄은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라는 그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가 뭐였냐면 피카츄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냥 관람객이에요. 모르는 집 아들이에요. 근데 정말 피카츄가 저 이걸 보고 포켓몬 이러면서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이제 그 엄마한테 사진 찍어달라서 사진을 찍은 건데 아, 이 되게 저한테도 인상이 남는 이벤트였기도 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찍고 나서 나니까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아예 여기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피카츄 옷을 입고 저한테 또 왔어요. 이거랑 사진 찍으러 왔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이크업 페어에서 가장 인상이었던 다른 부분, 앞에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작품을 전시하면서 4년 동안 참가하면서 느낀 이야기라면 메이크업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세입니다. 2019년 베이에르에서 만난 즐거운 메이커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가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전 저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I love it, I love it. 근데 종이로 만든 도마뱀인데 실제로 이걸 막 소리도 내면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고등학생이에요. 네, 계속 가면서 느끼는 재미는 이거 같아요. 서로 이야기가 발전되고 더해져서 나와요. 이분은 지금 도쿄 메이커 일본 분이신데 매년 참가로 오시는 분이시고요. 연란 할아버지의 프로젝트였는데 저 자세히 보시면 사진에 우주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구글 지도에다가 서치를 해서 사진을 찍는 게 이 할아버지의 방학 프로젝트였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어깨에 자신이 만든 로봇을 들고 다니는 메이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과거에 3D 프린터 회사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제품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 이번에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프린터로 만드는 거는 약간 이제는 당연한 거 된 것 같아요. 기계를 전시하기보다는 그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무언가의 전시품이 훨씬 많아졌는데 종류가 많잖아요. 그 패브릭의 텍스처에 따라서 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붙나 안 붙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쭉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의 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에도 나왔던 팀인데 작품 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3D 모델링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한 번에 출력할 수 있게 모델링을 다 생각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 트리 같은 것들도. 다 소프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바디로 출력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형 프린터가 전시되는 게 아니라 대형 프린터로 만든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포인트하더라고요. 옆면에는 출력한 결이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오리지널 크루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그 프린터 회사 중에 원래는 되게 프린터 회사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 크루사 말고는 대표적인 회사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렇게 뭔가를 저도 갖고 이동을 하잖아요. 저 아피라는 저 친구 말고요. 저렇게 로봇을 어깨에 하는 친구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저건 앵무새예요. 말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어버버버 따라하는 약간 그런 컨셉이었는데 어쨌든 재미난 거는 그 움직이다 보면은 움직이는 컨셉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아저씨랑 그다음에 이 종이로 만든 네, 이 고등학생 친구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놀만 할아버지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디지털 장비랑 친숙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구글로 검색을 해서 간판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 저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컨셉을 가지고 디지털 기기를 굉장히 자유롭게 할아버지가 나이에 상관없이 활용한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걸 가지고 메이크업 헤어에 와서 너도 그냥 너 주제 하나 정해서 이런 식으로 여행해봐 라고 설명해주는 저 할아버지가 해서 인상에 가장 많이 남았던 그런 분이셨고요. 그리고 확실히 장비가 아니라 이제는 다 작품으로 나와요. 이제 저는 3D 프린터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을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대형 아까 봤던 항상 꼭 나왔어요. 거의 3m, 4m가 넘는 그 대형 3D 프린터 있어요. 델타식의 프린터들이 정말 매년 나왔는데 올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나온 걸 보면서 이제는 장비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한 이런 작품으로 이제 컨셉이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